이번 세션은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가급적 15분에서 20분 내외로 우리 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자본시장 연구실장께서 해주시고, 토론하실 분으로는 저희들이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금융위와 기재부의 과장님들을 모셨는데, 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대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금융시장 분석과의 이정찬 사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류성재 사무관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의 이상홍 사무관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업계를 대표해서 시장 상황을 잘 아시는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시장 상황이 요동을 친다면 치고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국과 산업 현장에서 나오신 분들 충분히 의견 개진을 좀 하실 수 있도록 1, 2분 단위로 그렇게 시간을 통제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발표는 10분 내로 좀 가급적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시장이 좀 급변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올해 동향을 살펴보고 전망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특히 금융투자업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주로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Q&A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슈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개관하고 이제 시장별로 주식, 채권, 그리고 단기 파생,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고요. 업권 관련한 이슈로서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이슈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관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하반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약세장에 돌입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나눈 네 가지 구분으로 주식, 채권, 단기금융, 파생, 자산시장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전 시장에 걸쳐서 2022년 하반기에는 약세장 신호가 감지되고 이미 돌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을 간략하게 전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어떤 확인이 되는 시점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약간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기저 효과에 의한 반등 자체는 2분기 이후에 나오는 정도 일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시장별 전망에 대해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사실은 다른 시장보다 조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하락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고 2022년에도 하락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서 어떠한 폭으로 하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의 숫자만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고 신흥국보다는 좀 선방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하락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자체가 하락 동조화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나의 기능인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 기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22년 상반기 기업 자금 조달 규모는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상반기에 있었던 LG 엔솔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실제 지금 현재 내년을 좀 예상을 하자고 하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까지는 전반적으로 기업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면 그 기업의 ROE라든지 ROE 같은 어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올해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생각보다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올해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좀 PBR이라든지 PER 같은 지표로 살펴보면 장기 10년 평균을 이미 좀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장기 10년 평균을 지금 하회하기 시작하였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수준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뭐 아까 거시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듯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수준, 그다음에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의 어떤 뭐 수준과 이제 지속 여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율 상승 등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 요인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기업이라든지 가계 부채가 워낙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업황이 조금씩 악화되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내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이러한 업황 악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상반기 주식시장 자체는 하방 압력이 계속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와 같은 높은 변동성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지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이 이제 조금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하반기에 소폭 회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좀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내년 전체를 오버뷰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금리 상황만 살펴보면 하단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이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따라서 국내의 장단기 금리도 동반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단의 그래프를 그래프를 보시면 채권 금리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이 와중에서 이제 금리 곡선, 수익률 곡선을 나타내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금리 곡선상에서 불 플래트닝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더욱더 주목해야 될 시장이 크레딧 마켓인데요. 실질적으로 크레딧 시장은 사실은 기본적인 국채 시장의 어떤 하위 시장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크레딧물에서의 우리나라 특징은 채권 금리가 이제 갑자기 급등하면서 대기업의 은행 대출의 의존도가 좀 상승했었고요. 특히 한전이라든지 특수은행들의 특수채 발행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에 나타난 채권시장의 크레딧물 마켓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채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을 좀 하자라고 하면 거시 쪽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정점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이제 금리 정점이 지난 다음에 금리 정점의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2022년 채권시장에서 좀 신용 스프레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신용 스프레드는 모든 채권에서 확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의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실질적인 부실 위험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용 스프레드 자체는 확대가 되었지만 펀더멘탈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3년 크레딧 마켓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부동산 PF의 부실위험이라든지 부동산 PF 관련 금융사 그리고 건설사의 어떤 유동성 위험 그리고 일반 기업의 어떤 신용도 하락 위험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2023년 전반적인 크레딧 시장 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채권 시장의 수급 요인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투자액 채권 투자액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채 중심의 발행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발행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채 쪽에서 긴축 재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채 투자의 대기 수요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의 밸런스가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수급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 일부 시장에서 이런 수급 여건이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금융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의 올해의 동향에 대한 오버뷰와 내년도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금융 시장은 뭐 사실은 크게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장인데요. 지금 단기 금융 시장에서 어떤 자금 수급의 어떤 불균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조금 마르는 현상이 지금 현 이 시점에도 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되면서 단기 금리는 사실상 이에 맞추어서 급등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제로 시장의 어떤 유동성 감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용 경색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고 상당 기간 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정부가 그 예대율 은행의 예대율 규제라든지 은행 통합 LCR 규제 정상화를 좀 유예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의 어떤 거래량을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일부 이제 파생 결합 증권 부분을 살펴보면 2022년도 파생 결합 증권 자체는 전반적으로 발행액과 상환액이 대폭 감소하는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제 2023년도에도 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손실의 가능성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 익스포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양대축인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실질적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좀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하반기 들어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고평가 인식 등이 확산이 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올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이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라든지 전망도 시중에서는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차주 쪽 입장에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대출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든지 관련 리스크가 지금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장 자체는 올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를 중심으로 공실률이 굉장히 상승하는 등 부진한 상황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와 관련되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슈가
그동안 이제 저금리라든지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고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이 확대되어서 되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리츠 등 간접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익스포저는 지금까지도 확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융연구원에서 추산한 2029년 말 현재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한 840조 정도로 보이는데요. 2018년 말과 비교를 하면 4년 만에 한 87.3% 급증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한 문제 중에서 금융 쪽에서 좀 바라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금융 익스포저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금융사의 어떤 경영적인 관점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위기관리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리스크 현재화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주된 플레이로 활동하고 있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아우르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를 2022년 금융투자업계를 좀 조망을 해보면 사실 2021년도 금융투자업계가 워낙 호황을 누렸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의 어떤 호황을 넘어서 202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어떤 그런 불안 심리도 계속 있었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신호가 나타났었으며 이에 따라 이제 자금도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의 어떤 입장에서는 증권거래 평가 손실이라든지 수수료 수입의 감소 등이 일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모습을 2022년에는 시현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사만 좀 살펴보면요. 증권사의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증권사의 당기 순이익이 1.1조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1년 2분기까지 순이익이 2.3조인 것에 반해서 지금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큰 폭의 하락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좀 살펴보면 부동산 PF 사업을 포함한 IB 부분의 어떤 수수료 수익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었으나 그 다음에 견조하게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 등이 발생을 하면서 증권 거래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그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장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다른 전반적인 경영 환경보다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이제 대폭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채권의 회수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는 증권사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랫단을 보시면 증권사의 그 부동산 관련한 익스포저라든지 우발 채무 비중을 볼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 안정적 위험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실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증권사 수익성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이 해소가 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불안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야 어느 정도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시기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전망하기에는 좀 무의미할 정도로 조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이 되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 자체가 이제 평가손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주식시장의 회복이 이제 지연되게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또 하향 조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증권사의 어떤 금융 자금 조달 관련된 금융 비용도 상대적으로 지속하는 것도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운용사와 관련한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자체는 증권 투자가 손실되고 그 다음에 펀드 자금 유입이 점차 둔화되면서 저조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랫단 그림을 보시면 2021년 이후에 자산운용앱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수입은 전년과 비교해서 큰 하락폭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높아지면서 단기 순이익 자체는 크게 하락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의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전망 자체도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펀드 자금 유입이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으로서의 영무부 현상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은행권으로 자금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펀드 자금 유입은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의 내년도 경영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산가격 조정이 이미 시작이 되었거나 내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건전성 관리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시장 수요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원 다각화 노력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짧게 빠르게 2022년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정책 효과나 기조 효과에 따른 시장 반등을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 이후에 들어가서는 금리나 물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기 시작하면 반등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김학균 센터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간단히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만 보면 작년부터 올해 내내 베어마켓인데요. 우리가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는 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장이란 건 늘 사이클이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조정이 유독 그렇게 주식으로 치면 더 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7월부터 9월 말 저점까지 한 15개월 조정을 받았고요. 또 코스피의 하락률은 작년 7월 고점 대비해서 35%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증시가 1980년대 이후로 7차례 정도의 베어마켓이 있었습니다. 그 7차례 정도의 베어마켓의 평균 하락률은 놀랍게도 마이너스 50%, 그리고 하락 기간은 한 21개월 정도 되니까 우리가 지난 1년여의 조정이 굉장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힘듭니다마는 이런 베어마켓이 늘상 봐왔던 베어마켓이다라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대한 전망은 금융연구원 전망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어쨌든 올해보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겠죠. 미국이 1분기가 될지 2분기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긴축 강도도 올해보다 약화될 것 같고 한국은행은 그거보다 더 그전에 더 약하게 이제
그 저희는 긴축 사이클이 종결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기 측면에서도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가지니까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내년 2분기 어느 정도가 되면 경기 선행지수도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화정책이나 경기 사이클이나 올해보다는 내년이 주식 쪽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걱정은 금리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은 뭐 자금 시장이 마비인데 여러 가지 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정책이 먹히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신용 경색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신용 경색이 있을 때 가장 본질적인 처방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금리를 낮추면서 조달 코스트를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긴축하는 사이클에 있다 보니 뭐 긴급하게 유동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금 시장에서 온기가 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 초 정도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걸 멈추고 한은도 어느 정도 뭐 금리를 낮춰주지는 못하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춰져야 뭔가 이제 자금 시장에서도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금 시장의 혼란은 뭐 도리 없이 몇 달은 더 가야 될 것 같고 또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연준이 긴축 기조를 내년에 뭐 한 중반까지 더 끌고 간다 그러면 정말 뭐 한국의 자금 시장이나 이런 쪽은 계속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뭐 저희들 의견으로는 내년 앞쪽에는 미국 연준도 1분기 말 전후한 시점에선 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락 되면 자금 시장 쪽에 좀 안정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주가도 주가입니다만은 이 금융시장 쪽에서의 경색이나 시스템 리스크가 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올리는 것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인하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굉장히 긴축지향적인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제 취약한 경제 주체가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경제 주체의 파산과 금융시장의 경색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좀 후행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우리 뭐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로 들더라도 미국 연준은 2006년에 금리 올리는 거 멈췄습니다. 근데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뭐 BNP 파리바에 뭐 MMF가 탈이 났다더라 해서 시차를 두고 탈이 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혹시 탈이 나지 않을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특정한 경제 주체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캐시플로우는 나오는데 지금 유동성이 없는 경제 주체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유동성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도와주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리에 페널티를 줘서라도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참 이게 제 생각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초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저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망해야 될 경제 주체들도 망하지 않고 이제 생명을 온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 중에 한 4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커버 못하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이번 사이클에서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을 걸러내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뭐 그 어떻게 뭐 옥석을 가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원은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무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도 살렸지만 부실 좀비 기업도 온전하는 뭐 그런 식의 행태가 됐는데 이걸 가리는 참 힘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에 그 우리 정부의 자영업 대책도 뭐 그냥 3년 동안 그냥 다 같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고금리가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조조정 없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걸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탈날 때 이제 발생하는데요. 2008년도 리먼 파산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은행은 뭐 자본 규제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은행 쪽은 별로 제 생각에는 탈이 안 날 것 같은데, 이 저금리 하에서 뭐 트레이딩을 했던 우리가 지난 10월 초에 영국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뭐 그 연기금 펀드 같은 데서 마진콜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됐던 것처럼 오히려 시장에 노출됐던 뭐 증권사라든가 금융기관 같은 것들이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 은행보다는 내년 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금융에서 좀 취약한 그런 어떤 그 플레이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경수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증권 이경수입니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저희 회사가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요. 그냥 자본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견은 뭐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두려운 것은 시장의 마켓뷰가 거의 다 모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내년 상반기를 변곡점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뷰가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매년 하는 것처럼 올해 말에 내년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상들을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왔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올 쇼크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화가 20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파운드화가 20년 만에 최저치, 역사적 최저치, 주가 하락률도 큰 폭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베어마켓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40년 만에 여러 가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은 40년 만에 뭔가의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고의 흐름대로 가보면 일단 20년에 팬데믹이 왔죠. 락다운이 걸리는 팬데믹이 100년 만에 왔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자극이라든가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요. 거기에 또 급급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고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자본시장이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제 이 후유증, 경기 침체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진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채 위기에 대한 문제, 크레딧 문제가 다시 붙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독특한 것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리세션 논쟁과 부채 위기에 대한 논쟁이 같이 진행되는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행인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뭐 대공황이나 미국 금융위기와 많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가 대침체에 빠지려면 가계와 기업의 모든 부분이 침체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투자와 소비가 모두 침체에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가계 쪽은 비교적 건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요. 그리고 투자 부분만 굉장히 위축을 보이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 그 부분이 잘 증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공황이나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대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화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대공황과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질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대공황과 금융위기는 또 전부 민간 부분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대공황은 기업이었고 금융위기는 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면서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비중이 과거의 대침체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간 부분의 부채가 생기면 그것은 그 딜레버리징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채를 줄이면서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걸 다 조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을 도모하기 때문인데 정부 부채는 사실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부채는 아마도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고 난 뒤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물가보다는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부채 화폐화를 통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채 부분의 어떤 부채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대공황과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부채 위기의 걱정은 좀 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우려가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부분이 되돌림 현상을 좀 보일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페드가 지금 시장은 5%를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 4월에 그 미국 핵심 소비자 물가 수치로 기준으로 하면 한 4.6% 정도까지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드가 4.75%까지만 올려놔도 실질 금리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겨울철을 잘 나야 되는데요. 굉장히 그 수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겨울을 나고 난 뒤에 3월부터는 약간의 경기 회복을 시도할 걸로 보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3월에 종료 그리고 중국은 전인대 이후에 락다운 해소 이렇게 되면 모든 그 변수의 교집합들이 3월과 4월 정도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나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나 부채 위기 같은 부분이 터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시장은 좀 의미 있는 회복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평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본시장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고민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한 20년간 보면서 왜 한국 시장은 신흥 시장보다 항상 20-30%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가 이게 뭐 1-2년이면 어떤 순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년 이상의 저평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한국 시장이 신흥 시장보다 30% 디스카운트를 늘 받았는가? 아니면 또는 같았는가? 그리고 선진 시장보다 항상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한국 시장의 주식 공급이 너무 많다.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유상증자, IPO, 메자닌, 주시장의 주식,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을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스탠스로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엄청난 주식 공급이 나와서 시장이 올라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주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있으면서 이익이 더블 카운팅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 부분이 훨씬 더 PER에, PBR에 낮은 배수를 가져오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익인데 두 번씩 계산이 되면서 분모가 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PER은 낮은 숫자. 자본도 두 배로 계산이 되면 PBR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흥시장, 선진시장에 대비해서 한국시장의 PR이 낮았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뒤집어 보면 한국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본시장이 매우 합리적이라면요. 예. 그러니까 신흥시장이 12배를 받더라도 한국시장 10배를 받는 게 만약에 20%가 더블 카운팅되어 있다면 그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질적인 요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한국시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내 투자자의 수급의 힘은 없습니다. 이제 예, 뭐 동학개미로 뜨거운 부분을 보였던 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가속도를 붙이는 힘이지 방향성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국내 투자자의 수급의 힘은 굉장히 사실상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그리고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봐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이 결국은 한국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라고 보고 저희가 외국인이 살까 안 살까를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한국의 전략가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의 기업 이익이 상당히 질적으로 좋아졌다. 이제 어떤 경기에 의해서 부침이 커진 게 아니라 지금 PR의 10배는 우리가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80조 원 볼 때의 지수 레벨입니다. 내년에 기업 이익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한 160조 원 정도 수준의 기업 이익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준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두 배 정도 늘었는데 지수는 그대로 머물고 있다. 그럼 외국인들은 왜 우리 한국 증시를 선호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계속 어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류성재 사무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류성재입니다. 일단 그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만큼 뭐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들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내년도 시장 동향이나 전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그 공통된 인식 하에서 내년도에 어떤 저희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좀 소개해드리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인식은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코로나19 때 이제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만큼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여러 측면에서 이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환율도 그만큼 약간 올라가고 있고 요즘 뭐 다시 약간 꺾였습니다만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도 그 여의치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대외적인 그런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경수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기반해서 저희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볼 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ER이나 PBR이 다른 신흥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 다양한 데이터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대증요법식으로 이제 그 처방을 내려 나가기보다는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경제나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그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지금이 이런 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냐. 당장 이제 주가 자체가 떨어지는데 바로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그 어떤 자본 시장의 기반을 좀 튼튼히 하고 체질을 개선을 해야 아까 이경수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3, 4월 정도에 이제 저희도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반등을 할 때 보다 더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물적 분할이나 아니면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뭐 기업의 임원들이나 아니면 대주주들 거래로 인해서 그 투자자들의 권익이 훼손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밖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적 분할 관련 대책이나 내부자 거래 관련 대책을 9월 달에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자본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거래도 적극적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IPO 같은 경우에 아까 LG엔솔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 5억짜리 회사가 구조를 청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회사들이 실제 그 능력을 초과해서 청약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소위 허수성 청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그 연내에 가급적 연내에 이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조각 투자라든지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사업 자금 조달 수단이 되는 한편으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죠. 좋은 투자 수단인데, 그만큼 이제 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체계도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본시장의 어떤 국제적 정합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대외적으로 많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라는 지적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 아이디 제도라든지, 그리고 배당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배당 여부와 배당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12월 말에 주주 결정을 하고 한 3월 달 정도에 주총하면서 결정이 나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여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배당 자체를 보면서, 배당 그 결정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그 절차하고 좀 맞춰 나가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영문 공시 같은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자본 시장 자체의 어떤 본연의 기능 차원에서 모험 자본 공급 기능도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 나갈 거고요. 재고를 해 나갈 것이고, 대표적으로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BDC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국회에 지난 5월 달에 법안이 제출이 되었고, 지금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에 참여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대체거래소 ATS도 지금 현재 인가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아시는 것처럼 그 민간에서 금융 투자 업계에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가 신청 받았을 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제 방법론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융위원회 내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그 외국인 투자자 아이디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몇십 년 동안 이제 바뀌지도 않고 그 실효성이 검토되지 않은 규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금융투자업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일단 단기 자금 시장이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경색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증권사의 어떤 유동성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유동성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 체계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그로써 이제 적어도
외부적인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그 증권사가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성재 서기관이신데 제가 호칭을 잘못 부른 점 바로잡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정찬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금융시장 분석가 이정찬 사무관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 관련해서 뭐 다 공감하는 바이고, 가장 큰 이번에 역시 이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긴축 기조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시장 부분도 결국은 그거에 따른 영향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기조가 어떻게 갈지, 이제 지금은 이제 긴축의 속도보다는 이제 긴축을 어디까지, 결국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이번 주에 나올 미국 10월 CPI 결과가 되게 주목되고, 거기에 따른 연준의 긴축 기조를 저희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긴축 기조에 따라서 결국 내금리 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이거를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를 좀 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글로벌 긴축 기조화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심화되었고, 먼저 첫 번째로 영향을 받았던 게 주식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고, 그다음 8월 들어서부터 이제 외환시장 영향을 받고, 현재 이제 자금시장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원칙이 하나가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이제 신용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계속 그 조치들을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의 유동성이 제2금융권이나 이런 다른 쪽 자금 시장으로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대율이라든가 LCR 규제 유예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그런 걸 뒷받침하고 있고, 아울러 또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동성 관련 조치를 통해서 보험사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자금시장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대책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뭐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중요한 부분 같고요. 이 채권시장 자체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면 약간은 정책에 있어서 약간 시차가 존재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기조가 변한다면은 사실은 자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항들 관련해서 자금 시장 그리고 증권사 유동성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시장에서 유동성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개선이나 이런 규제 완화 부분들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홍 사무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이상홍 사무관입니다. 일단 앞에서 발표나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도 지금 그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국은행, 금감원 등 같은 기관들과 함께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외 다양한 이벤트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이제 관계 기관들과 합동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건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뭐 이런 것처럼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를 뭐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확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전망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사실
그 마켓 뷰가 좀 모아지고 있다,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뭐 통화 긴축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 영향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조금 쏠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전망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현실은 또 그렇게 안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작년에 물가 업무를 해가지고 물가 전망 오래 했는데, 물가도 이제 점점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올해 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물가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전망이 참 쉽지 않고 항상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나타나가지고 기존에 생각했던 거를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나 금융시장 전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게 과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뭘까? 일단은 지금 다들 뭐 미국이나 통화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또 없을지, 그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좀 계속 고민이 들고요. 특히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미국이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조금 그 동조화되는 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도 좀 감지가 되고 있고,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외국도 다 떨어지고 우리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왜 다른 나라들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고, 특히 이제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이제 상당 기간 지속됐는데 이제 과연 그게 끝나고 새로운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잘 다뤄지진 않았지만 환율 부분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물가 업무도 했고 환율이 뭐 물가나 지금 금융시장이나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주셨던 뭐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슨 정책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워낙 그 어렵게 모시는 자리인지라 청중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효성 ITX 소속 이현우라 합니다. 김영도 박사님 항상 영상에서 봤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사인 받고 싶네요. 근데 질문은 사인 받지 않은 질문이어서 그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야 할까요? 네. 그 34페이지와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36페이지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 그러니까 한국이 기준금리가 3%고 미국이 4%인데 그 1.25%가 그 금리 차이가 나면 그 한국에 있는 채권을 투매를 하고 다 미국 쪽으로 간다는 보고서들을 제가 구글링해서 좀 영어도 안 되지만 많이 봤긴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한전채나 특수은행이나 뭐 정부에 있는 모든 채권들이 그냥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 조선일보 빚인가 그 거기서는 대안으로는 무기명 마이너스 채권을 도입해야 된다. 그 해외에서 검은 머리 자금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론사들이 막 떠들고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거 말고 더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상호 사무관님한테 제 질문 드리겠는데 그 일본이 그 227조인가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돈을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채권은 당연히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라든지 지금 그 환율이 떨어진 게 그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반대적인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환율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방법과 대안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실 동안 그 문제 대해서 두 분이 간단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대외 금리 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국내에 있는 뭐 여러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간다라는 이제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뭐 신흥국으로 치면 굉장히 강한 신흥국, 뭐 어떻게 보면 또 선진국으로 보면 또 좀 또 차지하는 독특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금리 차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간다라고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통화당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통화정책을 좀 펼쳐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요인도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뭐 그 채권과 관련해서 뭐 무기명 채권 그런 이야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약간 수급 불균형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급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수준 가기 전까지 국내 채권 시장의 어떤 수급이 좀 안정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사무관님 뭐 첨가할 거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환율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 부분은 정말 정부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그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엔화가 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저희가 관계기관들하고 같이 계속 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조치도 물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경상주식을 뭐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계속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책들을 마련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좀 많은 토론과 의견을 또 듣고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금융시장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